자, 여러분, 오늘 안녕하신가요? 오늘도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달러 인덱스 지수 계속해서 상승해 주면서 미국 증시는 혼조세 및 조정, 금 같은 경우도 살짝 떨어진 상황이고요. 자, 비트코인 어제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더니 난데없이 자빠지더니 바트 심슨 패턴을 만들면서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 현재의 가격은 다시 63,000달러대로 내려와가지고 63,765달러. 투자자들을 농락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놈 시끼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자, 반면 알트코인들은 어떨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알트코인들.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최소한 횡보만 해줬었더라도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인데, 약간의 아쉬움이 남지만은 그래도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고 있는 알트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 중에 암호화폐에 친근한 우리 이모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람 누굽니까? 와이오밍주의 상원 의원인 신시아 루미스가 이번에 미국 내에서 통과된 인프라 법안 중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수정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바로 논란과 혼란을 자아내고 있는 브로커의 정의를 수정하는 골자의 법안이라고 합니다. 부디 통과가 될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한편 한국은 어떨까? 한국도 요즘 난리죠.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 각광받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 및 NFT 산업이 이 한국 내에서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그래서 발전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의 게임 규제는 악명높기로 또 유명한데요. 현재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능과 규제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컨텐츠 진흥원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지원 사업을 펴려고 하는데 게임위원회가 계속해서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를 막아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사행성을 근거로 블록체인 게임에 등급 거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발한 신작 게임을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만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되는 이런 요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서 NFT 같은 경우도 NFT를 또 사고 팔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임법상 NFT는 환급이 가능해가지고 등급 분류가 불가능하다. 자, 그러자 게임업계는 망연자실합니다. 지금 엑시 인피니티도 그렇고 NFT 관련한 게임 산업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NFT 없이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으라 이것이냐? 이건 뭐 안고 없는 찐빵, 햄이 빠진 김밥. 치즈 없는 피자가 아니냐 이 말이죠. 왜 이렇게 뭐좀 하려고 하면은 계속 중간에 태클 거는 것들이 많은 것인가. 이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 빼고 빠져나가지. 자, 아무튼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세금 같은 경우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정치권에서 양도세 완화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 내일 논의를 다시 한번 재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다행인 것은 여야가 과세를 1년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내년에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마라톤 디지털이 비트코인 맵을 위해서 5억 달러어치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해당 금액을 비트코인 매입 및 채굴 정비 매입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채권을 발행한 후 비트코인을 매입해가지고 큰 수익을 지금 올리고 있죠. 과연 다른 기업들도 좀 재미를 볼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시고.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베테랑 분석가인 피터 브랜트는 비트코인 지지자는 현물 ETF 승인에 반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펼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탐욕스러운 월가가 비트코인을 자판기 자산으로 바꾸게 해서는 안 된다. ETF를 반대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뭐 이거 좀 이미 늦은 것이 아닌가. 선물이 출시가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보다 좀더 나은 현물을 출시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울파리 형님께서도 현물이 나오게 되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잠깐 전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온체인 분석가 윌리엄 클레멘트는 비트코인 강세장이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분석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실제 장기 보유자들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구매한 것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강세장 흐름이다. 비트코인의 평균 거래 수수료도 이전에 강세 가격 상승 때와 비슷하다.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높은 비율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인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제가 전에도 잠깐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팔기 시작했는데 고래들 같은 경우는 강세장 때 비트코인을 팝니다. 그래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강세장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전 상승장 때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한 후부터 고점까지 5배가 올랐습니다. 5배. 그래서 지금부터 뭐 또 5배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6만 4천 달러, 3천 달러 이러는데 5배. 5배 짬뽕 곱빼기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강세장이 시작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과거와 같은 비율로 상승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30만 달러도 꿈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10만 달러,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는 한 20만 달러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차트 분석도 20만 달러 예측한 그런 분석을 봤었는데 이번엔 또 다른 온체인 분석가인 윌리 우가 만든 비트코인 고점을 측정할 수 있는 모델, 탑캡 모델을 확인해 봤을 때 이번 사이클의 최고점은 21만 4천 달러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글래스 노드에서는 예측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내년 3분기까지 비트코인은 20만 달러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 강력한 기대를 한번 걸어보면서 단기 분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업체인 인투더 블록에서 봤을 때 지금 6만 달러 이상에서 210만 개 주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다. 127만 개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 6만 달러 이상 구간에서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과거에 크립토콘트의 주경 대표 같은 경우도 이 기관들이 2만 9천 달러, 3만 달러 상에서 많은 매입을 했었다. 비트코인 매입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그 밑으로 내려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었던 일이 있었죠. 자, 과연 6만 달러 때는 어떨까? 비트코인 매입을 한 사람들이 6만 달러 지지선을 잘 지켜줄 것인지 인투더블록 측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비트코인 6만 달러가 깨지면 57,400달러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바트 심슨 패턴을 그리고 올라갔다가 쭉 빠지자 숏을 치려는 사람들이 마치 샤넬백 구매하려고 늘어선 줄처럼 쭉 이렇게 줄을 서면서 몰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것 덕분에 숏 스퀴즈가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분석가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 6만 3천 달러대에 많은 매수세가 몰려있기 때문에 매수 벽이 세워졌기 때문에 6만 2천 달러 아래로는 비트코인이 내려갈 것 같지 않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매크로 CRG라는 분석가는 자, 비트코인이 떨어져가지고 6만 2천 달러까지 와서 찍어주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겼었고 그 다음으로 렉트 캐피탈 분석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절대로 떡락충이 아니죠.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측했었던 사람인데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 추세를 깨고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5만 8,787달러 리테스트를 하러 내려가게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6만 2천 달러를 깨고 여기까지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내려왔다가 올라가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까지 활짝 열려있는 CME 갭이 있습니다. 6만 1,400달러 갭이 있다는 것도 이제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홍콩에 있는 한 암호화폐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USDT 보유분을 홍콩 달러로 바꾸려고 누군가와 만남을 갖기로 했었는데 이놈들이 알고 봤더니 납치범들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후드로 맞고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탈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 내가 지금 뭐 상황이 이래서 저래서 안 되는데 한 15% 더 쳐줄 테니까 만나서 직접 거래하실 분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슬슬 꼬시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놈들은 10중 8구 사기꾼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회가 더욱더 각박해져 가고 있고 나쁜 놈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각별히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 수익을 얼마만큼 냈다라는 등의 그런 식의 발언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블룸버그가 이야기합니다.
이더리움은 올해 600% 이상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의 127% 상승폭을 앞질렀다. 자, 근데 지금 시장 추세 전환을 확인하는 피보나치 비율에 의하면은 지난 6월에서 9월 사이의 랠리와 지금 현재 랠리가 매우 흡사하고 이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의 조정이 임박한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물론 어디까지 조정이 오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딱 보니까 짧게는 4,000달러, 더 깊게 들어간다면 3,500달러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에게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정이 오게 되면 매수 찬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소각이 일어나고 있죠. 오픈시 NFT 거래를 하는 미국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NFT 거래하면서만 소각된 물량이 10만 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도 어마어마한 양들의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소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들고 있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고 희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투자 조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닙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샌드위치 체인인 퀴즈노즈가 크립토닷컴과 NFT 컬렉션을 출시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다음 최근 메타버스 코인 상승의 중심에 있는 디센트럴랜드 마나가 발바도스 외교통상부와 함께 디지털 대사관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발바도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영토를 주장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는 디지털 영토라는 단어까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 디지털 영토에 이제 방문도 가능하겠죠. 메타버스 상에서. 자,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미래 세계 이야기. 자, 아무튼 만화에 관련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NFT 프로젝트였습니다. 랩코인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우리도 메타버스 한번 올라타야 되지 않겠느냐. 이들은 최근에 두 곳의 회사인 알파인 칼스 그리고 하이퍼 칼스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랩을 기반으로 한 모터스포츠 메타버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올해 큰 수익을 안겨다 주었었던 NFT 코인들 메타버스와의 연동까지 다음 알트 상승장이 크게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저스틴 선. 저스틴 선이 이번에 엑시 인피니티와 굉장히 비슷한 P2E 플레이 투 얼니죠. 게임하면서 돈 버는 게임인 드래곤 메인랜드에 대량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드래곤 메인랜드가 엑시 인피니티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펌핑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칠리즈 보유자 주도 숫자가 15만 개를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80개 이상의 스포츠 파트너십, 팬 토큰 기반 게임 NFT 출시 등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칠리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의 성적이다라고 해가지고 2021년도 성적을 모아봤는데요. 여기 있는 코인들이 전부 다 레이어 2 프로젝트입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 프로젝트, 매틱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LRC까지 내년에도 이들의 성적은 두드러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가져보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온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채널 지원,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및 좋아요 버튼 통해서 도와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